기다리며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입니까? 바로 우리가 아카라카. 네, 이렇게 저희가 아카라카에 온 우디, 디아, 하기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이 왔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가지고 아카라카에 맞는 책장을 준비해봤는데 우디 씨부터. 솔직히 특별한 거라고 하기에는 너무 흔해 빠진 하키북이어가지고 포인트를 좀 줘봤어요. 어디에요? 일단 얼굴에 이거. 아, 자기 얼굴. 그리고 여기 이 신발 정도까지. 나 하기 씨는요? 저는 사실 복학생이기 때문에 이 하키북만은 충분히 꾸민 겁니다. 근데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근데 마침 저기 페이스 페인팅 바르신다 해가지고 우디 거 보니까 괜찮아가지고 10개 정도 바르려 하려고. 얼굴이 안 보이게. 진짜? 누가 봐도 되게 튀는데 오늘 포인트가 뭐예요? 저는 오늘 포인트를 헤어에 한번 줘봤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래서 이렇게 리본의 양옆에 좀 과해지면 하나씩 풀을 예정입니다. 야. 그럼 저희 슬슬 가볼까요? 제가 여기 좀 들어보니까 라인업이 엄청나다는 얘기가 막 오가고 있는데. 아니 작년에가 솔직히 대박이었잖아요. 항상 실망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어떨지 너무 기대를 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진짜로 아까 즐기로. 하나, 둘, 셋, 고고리. 저기야. 오케이. 여기가 아카라카 이완세 누구 나올 것 같아요? 아카라카 작년에 르세라핌 아이브 뉴진스가 나왔기 때문에 에스파? 에스파 에스파 너무 좋아. 에스파 대박. 근데 에스파. 난 더 보이자습니다. 지코가 한번 더 오지 않을까? 나는 지코. 나 아이유. 일단 뉴진스는 못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브 한번 더 올 것 같아. 아이브도 너무 떠버리자. 야, 연대는 떠본 떤 사람이 없는 거야? 왔어. 연대는 떠야 올 수 있어. 맞아. 근데 연대 아카라카 뭘로 하는 거야? 응원가 다 기억나요? 가서 복귀해봐요. 이제 1부에 응원을 조금 하기 때문에 1부에서 연습하고 3부 응원 때 이제 제대로 즐길 수 있어요. 나름 지금까지 몇 번을 했는데 기억하지 않을까 봅니다. 최애 응원가. 사랑은 내 친구야? 저는 윤동주의 허시. 아, 원시. 아카라카 즐기 1번. 포토부스에서 사진 찍기. 아카라카가 심지어 이제 좀 꾸미고 왔기 때문에. 그치 그치 사진 찍게 되게 좋죠. 여러분의 청춘을 이곳에 기록해보세요. 여기 청춘을 기록해보세요. 청춘이신가요? 전 청춘입니다. 올해 24살. 야, 내년 청춘이 맞지? 아직 청춘입니다. 자, 저기 2탄 페이스 페인팅 잘 됐어요 여러분. 첫 번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리를 잡았습니다. 역시나 늘 랜디 자리여서 슬프긴 한데. 근데 저희 잘 보이니까. 나름 잘 보이네요. 저 동아리 공연 시작해서 동아리 오게요. 아카라카 연예인 공연 전에 개인 동아리 사람들이 와서 공연하고 있어요. 너무 다 너무 잘해요. 다음 곡은 작년 아카라카에 제가 나와서 선공개를 했던 곡이에요. 그 느낌으로 이 노래를 했는데 I'm so sorry.
마지막 곡 토커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군대에서 이거 부르다 울었거든요. 진짜? 무엇인지 나 안경 선생님이니까 웃나요? 진짜요? 우리 이래가지고 진짜 울어요 이 아저씨. 아이돌 아이돌 세션 들어가네. 세션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금 왜 키보드랑 악기가 들어오고 있지? 근데 밴드 누가 있을까? 뭔가 의외의 의미로 올 수도 있어. 유명한 밴드 누구 있지? 약간 요즘 활동 안 하는. 그냥 다음 누굴까요? 우와! 아! 테이블 세팅됐다는 거 래퍼가 오네. 아 래퍼는 래퍼 제법 많이 오네. 진짜 미친 친구야 친구야. 와 개좋아. 게스트 아이돌이지 않을까? 아이브 위너 뉴진스 세팅 하나잖아. I am king. 아이 무서워. 우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소한 변화들은 행복해져.
오늘 진짜 많이 불렀다는데. 많이 많이 불렀어. 아니 에스파까지 온다고 여기다가? 체력이 좋아? 나는 아직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진짜 하얗게 불태웠습니다. 진짜 욕을 이렇게 아니 파랗게 불태웠어요. 파랗게 불태웠어요. 파랗게 불태웠습니다. 진짜 1부부터 응원하고 2부에 연예인 보고 3부까지 응원. 일단 소감 한 번씩 말해주세요. 일단 우리 다들 너무 수고했어. 와. 일단 힘들긴 한데 솔직히 놀 때는 힘들 줄 몰랐어. 저는 오히려 맞아. 에너지 얻어갔는데. 그니까 연예인분들 다 상큼하시고 아, 너무 재밌고 연예인 맞아 싸이 싸이 레전드. 솔직히 싸이가 레전드. 말도 안 했어. 너무 재밌게 놀았잖아요. 내년 축제는 여러분들이 오셔서 직접 맞아요.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내년 축제 주인공 여러분이니까 저희 노는 거 부러우신 만큼 공부 열심히 해서 내년에 꼭 와서 축제 즐기시기 바랍니다. 같이 만나서 즐겁게 놉시다. 아, 그러게 바라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들 꼭 아카라카에서 뵙길 바라며 구독하고 좋아요. 좋아요. 안녕. 안녕.